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레드 방송 BJ 김티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찍을 차가 뭐냐면 오늘 찍을 차 바로 여러분들 카트라이더의 PRH-X라고 예, 서든이 굉장히 유명한 총이죠. 저도 이제 서든을 굉장히 잘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PRH-21X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역시 카트라이더가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 버블파이터에서 해가지고 캐릭터가 나왔죠. 이번엔 서든입니다. 와, 그 다음번은 호날두겠습니까? 예, 서든 어택. 아이고, 피파 온라인. 오늘 TRG21X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거는 받으려면 여러분들께서 럭키팡에서 이제 랜덤으로 천만이 됐을 때 300명을 당첨자를 이제 뽑는데, 300명 당첨자가 되면 이제 TRG21X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기본 파츠가 레어 파츠이기 때문에 이거를 갈아버리면 레어 파츠가 무조건 뜨겠죠. 자, 옵션은 솔리드 X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기본 파츠가 레어다 보니까 910, 949, 950, 910, 520 솔리드 X보다는 확실히 뛰어납니다. 예. 일단 출구 최고 속도부터 같이 보자고 형님들. 316인가? 자, 몇이었죠? 아, 나 못 봤어. 210. 고기를 까딱이면 211까지 나오겠지. 아, 212 최대. 211까지 가지 않고요. 오, 뭐야? 무슨 소리 나네. TIG 소리는 아니야? PRG 사운드 같은데. 카트에 써는 총소리가 나는데 깜짝 놀랐네. 299, 300까지는 안 가네요. 첫 번째 뺄게요. 출구 빠르니까. 여기서부터. 123이었나? 129, 이제 감성 안 좋은데. 125, 123, 124, 감성 안 좋다. 126, 이거 감성. 저 솔리드보다 감성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128, 122, 129. 122, 123, 122, 감성 안 좋네. 126. 이거 딱 이제 달기 좋은 차네요. 네. 끝났어. 안정성은 솔리드 X랑 똑같이 만든 것 같습니다. 타보니까 이건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공방에서 한번 시승이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더블킥 헤드샷
헤드샷. 내가 헤드샷 맞았는데? 내가 헤드샷 맞았어. 내가 순간 다운. 오, 솔리데이스. 아, 솔리데이스란다. 그거 CRJ스 왜 이렇게 드립감이 이상해?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느끼는 게 뭐다? 손가락이 중요하다. 다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다고 하냐면 이거 레어급인데 이 정도면 이게 너무 높은다. 노답이에요 이거. 씨, 레어차인데 이거 기본 파츠가 레어차인데 기본 파츠가 레어잖아요. 근데 씨,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거. 아, 좀 기대했었는데 와 뭐 이렇게 타보니까. 그렇지. 아, 확실히 안 좋긴 하다. 오빠 하나 줬네. 와, 패타 무서워. 굉장히 유리입니다. 하지마! 막아버리기 봉쇄. 아, 이 감정이 너무 심하다, 진짜. 딱 감정이 너무 심한데 안 좋네요. 아니, 솔리데이스가 낫다, 그냥, 아싸리. 아싸리 솔리드가 낫다, 씨. 자, 아무튼, 여러분들, TRGX! TRGX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솔리데이스에다가 그냥 파츠 박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 나중에 이제 제가 솔리데이스, 루찌 슈퍼카를 해가지고, 저 솔리데이스에다가 파츠 박을 거거든요. TRGX는 그냥 소장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솔리드 감수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TRGX를 리뷰해봤는데, 혹시나 만약에 나 TRG21에다가 레어 파츠를 박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싸리 솔리드X에다가 레어 파츠를 박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솔리드 시리즈를 슈퍼카를 만들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TRG에 박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솔리드X에다가 파츠를 레어를 박아가지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 리뷰, TRG21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유파! Let me hear say, oh!